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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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인터내셔널 화이팅! 화이팅! 1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coming very soon. It will start on October 4th and last for 10 days. Not just in South Korea, the festival has become the best film festival of Asia. NSB News Agency has a meeting with the executive chairman of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r. Lee Yong-won. 부산 국제영화제의 자랑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당연히 관객입니다. 좀 이게 어떤 분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세계 제1의 1등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차별화된 것은 이 영화의 전당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내 집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올해 사실 본격적인 영화 전당의 시대가 됐고 그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말씀드린 대로 영화 보는 재미 그리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다면 올해보다는 이제 한 2, 3년 걸릴 거라고는 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어느 영화제와도 다른 1년짜리 영화제가 되는 10일이 아니라 이제 그런 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곧 특성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모아서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17년 동안 급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성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 빨리 이것을 극복해서 아주 내실이 있는 알찬 영화제로 이제 거듭나면서 터닝포인트 되는 지점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영화의 전당이거든요. 이것은 세계 영화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념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전당을 그야말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또 일반 시민들에게 1년 내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가져간다면 그 자체가 페스티벌보다도 더 큰 이제 시장이자 명소로서 그리고 부산 시민의 자긍심이 되는 그런 이제 영화제로 아마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We just met Mr. Lee Yong-won, the executive chairman of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 lot of effort is being made to help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ake a step from Asia's best film festival to the world's best film festival. This year,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expected as one of the factors for the success of globalization of Busan City's brand and center city of cultural film industry. NSB News Agency, Min Tu.